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どうお過ごしですか？私は다국어 채널을 운영 している김 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한일, 즉 한국어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4강 학교에서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4강 학교에서 관련된 문장을 일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넷. 4. 학교에서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미 숨기기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단어와 완전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네, 듣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ここはどこですか?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学校です。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授業があります。저들은 학생들이에요. こちらが生徒です。저분은 선생님이에요. こちらが先生です。적은 반이에요. こちらがクラスです。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何をしますか?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勉強をします。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言語を習います。저는 영어를 배워요. 私は英語を習います。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あなたはスペイン語を習います。그는 독어를 배워요. 彼はドイツ語を習います。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私たちはフランス語を習います。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あなたたちはイタリア語を習います。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彼らはロシア語を習います。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語学を学ぶのは面白いです。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私たちは人を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のです。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私たちは人と話をしたいのです。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6시,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자, 어순을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두 언어 다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뒤에 나오는 핵 후행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넷, 염. 학교에서 갖고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에서 여기서 우리는이 주어 s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주어 s가 되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번을 보시면은 문장이 안 맞습니다. 보시면은 곳고와 도코데스까? 그러니까 곳고 즉 이곳은
도코 데스까? 어디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고코와 이곳은 어디입니까? 니까 문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되겠습니다. 데스까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코와 도코 데스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의미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의미와 똑같죠. 근데 문장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주어고 여기에서는 고코가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주어 S 되겠죠. 우리는 주어 S 되고 그 다음 있어요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동사 V.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또 문장이 안 맞습니다. 가꼬 데스. 그는 학교입니다. 되죠.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데스를 동사 부위에 보겠습니다. 입니다. 가꼬 데스. 즉, 이곳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꼬 데스. 즉, 학교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와는 지금 문장이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어 S가 되겠죠. 다음 하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이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분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장도 또 일본어와 한국어가 문장이 안 맞습니다. 일본어를 보시면은 주교가 아리마스. 그래서 아리마스가 또 동사 부위가 되겠죠. 아리마스가 동사 부위. 직역을 하면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와 똑같죠. 그런데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아리마스. 되겠습니다.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에서 저들은 또 주어 S가 되겠죠. 저들은 주어 S가 되고, 드이에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 학생들 주격보호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자, 그럼 1번을 보시면은 고치라가 세이토 데스에서 고치라 주어 S 되겠죠. 그 다음 데스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세이토가 주격보호 SC가 되겠네요. 그래서 고치라가 즉, 저들은 세이토 데스, 학생들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저분이 또 주어 S 되겠죠. 그 다음, 이에요가 동사 부위가 되고, 그 다음, 선생님, 주격보 또 S가 되겠네요. 이형식이다. 그죠? 이형식. 그래서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를 보시면은, 고치라가 센세이 데스, 에서 고치라. 또 마찬가지로 S 되겠죠. 그 다음 데스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센세이가 주격보호 SC 되겠죠. 그래서 저분은 고치라가 센세이 데스.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적은 반이에요. 마찬가지죠. 적은이 또 주어 S 되겠죠. 그 다음 이에요가 동사 부위 반 주격보호 SC 보겠습니다. 이형식입니다. 그래서 적은 반이에요.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은 고치라가 쿠라스데스. 쿠라스데스. 고치라 마찬가지로 주어 되겠죠. 데스가 동사 부위가 되고 쿠라스가 주격 보호 되겠네요. 그래서 고치라가 쿠라스데스. 쿠라스데스. 적은 반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이 주어에서 되겠죠. 하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뭐가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 나니오 시마스까? 자,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어는 주어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주어를 거의 잘 안 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니오 시마스까? 그 주어가 생략됐고 시마스까가 동사 부위가 되겠죠. 나니오가 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니오 시마스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오는 목적격 조사죠. 자, 그다음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자, 주어 S가 되겠죠.
배우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자, 또 일본어로 보시면 또 문장이 안 맞습니다. 벤쿄 시마스. 자, 벤쿄가 공부를 시마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체 다가 배우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원체 그때만 벤쿄 같은 목적어죠. 공부를 시마스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장이 안 맞습니다. 벤쿄 시마스가 그냥 배우고 있어요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벤쿄 시마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즉 목적어와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에서 우리는 또 주에서가 되겠죠. 그 다음 배우고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언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삼행식입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은 겐코 나라이마스에서 겐코 나라이마스가 동사 부위가 되겠죠. 그 다음 겐코가 목적어가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겐코 나라이마스, 즉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영어를 배워요. 자, 저는 자, 주어 S 되겠죠. S가 되고 그 다음 배워요가 동사 부위가 되고 영어를 O가 되겠습니다. 또 삼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워요. 자, 일본어로 보시면은 왔다시와 에고 나라이마스에서 왔다시 주어 S 되겠죠. 그 다음 나라이마스가 동사 부위가 되고 에고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왔다시와 에고 나라이마스, 영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자, 당신은 또 주어에서 되겠죠.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어를 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 보시면은 아나타와 스페인고 나라이마스에서 아나타가 또 주어에서 되겠네요. 당신은 나라이마스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고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타, 당신은 스페인고 나라이마스, 스페인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는 독어를 배워요 해서 그는이 또 주어에서 되겠죠. 그 다음 배워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독어를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독어를 배워요. 자, 일본어로 보시면 카레와 도이치고 나라이마스에서 카레가 주어에서 되겠죠. 그는 나라이마스가 마스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도이치고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레와 도이치고 나라이마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또 주어 S 되겠죠. 배워요가 동사 부위가 되고 불어를 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자,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 왔다시다치와 프랑스고 나라이마스 되겠습니다. 왔다시다치 주어 S 되겠죠. 그 다음 나라이마스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프랑스고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왔다시다치와 우리는 프랑스고어, 즉 불어를 나라이마스, 즉 배웁니다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또 마찬가지죠. 당신들은 주어에서 되겠죠.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태리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자, 일본어를 보시면은 아나타다치와 이타리아고 나라이마스에서 아나타다치가 주어에서 되겠죠. 그 다음 나라이마스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타리아고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나타다치와 당신들은 모두 이탈리아고 나라이마스, 이탈리아고 나라이마스, 이태리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해서 그들은 주어 뜻어가 되겠네요. 자, 배워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자, 그 다음 일본어 보시면은 카레라와 러시아고 나라이마스 에서 카레라 주어 s 되겠죠. 나라이마스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고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문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레라와 즉 그들은 러시아고 나라이마스 러시아어를 나라이마스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 전체가 사실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되고 그리고 흥미로워요. 여기에서 한국어는 흥미로워가 형용사가 수로로 쓰일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수로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형용사는 단지 명사를 수식하는 그리고 용법과 또는 문장에서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그런 서술적 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즉 수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참 문장을 매칭시키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워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도 동사 또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까지도 사실은 수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어는 이렇게 수로로 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게 전부 다 영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워요 되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주어입니다. 흥미로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은 고갖고 마나보노노와 오모시로이데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모시로이데스 이것도 흥미로워요 되는데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이렇게 수로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의위로 그냥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모시로이데스 이렇게 같은 거로 그래서 보시면은 고갖고 마나보노 주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갖고 마나보노노와 즉 언어를 배우는 것은 오모시로이데스 흥미로워요. 물론 또 여기서 보면은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는 것 다시 동사가 되겠죠. 언어를 또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갖고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마나부노가 또 동사로 또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분석하겠습니다.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그래서 고갖고 마나부노노와 오모시로이데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어와 같이 분석할 때 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싶어요를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을 이해하고 전체를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을 보시면은 와타시타치와 히토오 리카이 데키루 요니 나리타이노 데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타시타치가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다이노데스가 동사 부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오 리카이 데키루 히토 리카이 데키루 요니 나리를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영어와 같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중심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싶어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어도 와타시타치와 우리들은 히토 리카이 데키루 요니 나리 이걸 사람들 이해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노데스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이노데스 싶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자, 와타시타치와 히토 리카이 데키루 요니 나리 다이노데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주어에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싶어요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 사람들과 말하고 을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건다 영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보시면은 왔다시다치와 히토 또 하나시오 시타이노데스에서 왔다시다치가 또 주어에서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노데스가 동사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이노데스. 그 다음 히토 또 하나시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왔다시다치 우리는 히토 또 하나시오 시타시 즉 사람들과 말하고 다이노데스 싶어요 되겠습니다. 다이노데스. 자,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어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게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와 또 일본어는 어순도 잘 맞지 않고 문법적인 어떤 그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분석에 있어 갖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또 영어와 그렇게 예를 들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또 가는 경우에는 좀더 쉽게 분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영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넷. 4. 학교에서 学校で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ここはどこですか?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学校です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授業があります。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こちらが生徒です。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こちらが先生です。 저건 반이에요. こちらがクラスです。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何をしますか?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勉強をします。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言語を習います。 저는 영어를 배워요. 私は英語を習います。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あなたはスペイン語を習います。 그는 독어를 배워요. 彼はドイツ語を習います。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私たちはフランス語を習います。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아나타たちはイタリア語を習います。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彼らはロシア語を習います。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語学を学ぶのは面白いです。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私たちは人を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のです。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私たちは人と話をしたいのです。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일본어가 전공이 아니고 단지 외국어가 좋아서 제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나 또는 보충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또 더욱더 열심히 다국어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これからも会いましょう。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